계란장? 아니에요. 네. 이게요. 고추장에다 마늘을 넣어서 담근 마늘 고추장이에요. 마늘 고추장. 네. 이름만 들어도 마늘 효소를 넣어서 담근 마늘 고추장이에요. 마늘 고추장. 네. 이름만 들어도 마늘 효소를 넣어서 담근 마늘 고추장이에요. 어때? 이거 약간 마늘 장아찌 냄새 맛이 나요. 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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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정말 이거 참기름도 흘리 없어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밥 비벼 가지고 그냥. 아, 선생님 이거 이거는 잡을 이거는 반칙이에요, 반칙. 기가 막히네. 네. 내가 볼 때는 장애 세계 챔피언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이상 없어요. 네. 우와. 이거 뭐야? 깻잎. 깻잎이다. 깻잎. 이거 깻잎인데. 깻잎 먹어보면 그 집에 맛이 나와. 네, 저렇게 해서. 나 또 레이디 퍼스. 자, 깻잎. 짜서 어떡하지? 밥을 한 숟가락 드릴까? 밥은 깎아 참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짜서. 먹자마자. 밥 주세요. 그래, 이거 언제 절여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한 1년 가까이 됐어요. 아유, 근데 1년 동안 진짜?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와, 너무 맛있어요. 호동 씨. 아, 이건 저희 숙소 싸가고 싶어요. 이건 끝이에요. 잡혀, 세게 잡혀. 다 끝이야? 아, 이거 진짜 내가 먹은 깻잎 중에 최고예요. 근데 우리 너무 칭찬하니까 안 믿으실 것 같아. 이 수식에도 장아찌가 돼 있어 지금. 근데 깻잎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깻잎 처음 봤어요. 이거. 그래. 붙지 않고. 딱 표현 봤다. 똑 떨어지네 맛이. 응. 이거다. 맛있죠. 이거다. 맛있죠. 향산 먹는 듯한 이 톡솔 맛이. 그게 뭐지?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어. 아, 이거 좋구나. 아니지. 하나도 안 들고요. 효소만 들었어. 밥 싸야 되네. 효소만 들었어. 밥 싸야 되네. 발효된 맛이죠 이제. 효소 이게 때문에. 선생님이 효소 선생님 지금 모두 효소가 들어가서 네. 톡쏘는 맛이 나 있어, 그렇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감동하는 이유는 평소에 우리가 맛보지 못했던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 계속. 효소를 우리는 처음 느껴보는 거 계속. 와! 와, 장난 아니네. 와. 아, 살아있다. 네, 거품이 이게 살아있어. 이게 효소죠? 네, 이게 효소. 효소가 탄산처럼 이렇게 네. 턱. 네. 그 맛이. 그래서 약간 효소구나. 우리 식감을 자극하는구나, 지금. 맛있어. 아, 이럴 수 없구나. 아니, 저거 삼겹살을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아, 오! 날고기 먹으면 되는 거지, 얘. 잠깐만, 날고기 아니야. 은지야, 네? 왜 티나냐? 구멍이 찢어진 것 같아. 야, 어떻게 귀에다 대고 그래요? 들이서 마. 아니, 뭔지 알아? 아, 좋네요. 아, 귀에다 대고. 효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는지. 형, 잠깐만,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자, 이거 잡숴보세요. 전복 장아찌예요. 전복 장아찌예요. 이런 거 전복으로 짜는 치를 그냥 말해서 말고. 이제 다 먹으면 돼. 아, 이거는 형, 이거는 내 거야. 하나씩 먹자. 하나씩 드세요. 하나씩 드세요. 너무 먹는 거야. 말도 안 된다. 저는 그거 봐라. 내 전복을 너무 좋아해서요. 이거 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밥 한 숟가락 드릴까? 아니, 약간 밥 한 숟가락 드릴까? 진짜? 먹을 수 있어. 이게 다야. 그거밖에 없어. 싸갈 게 없어. 이거 끝이다. 와, 이게 끝이다. 와, 이게 끝이다. 오늘 저기 행운아야. 아, 이거 끝이야 이거. 아, 오늘 독거에 있는 행운아야. 영훈아. 와, 이거 끝인데. 영훈아 앉아. 아,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야, 이거. 아니야. 가져가야 돼. 그리고 아니 그다음에 이거 떡볶이 친구 도와줘야 돼. 그다음에 이거 아니. 아주 사 드릴게요.
네. 이걸 담아서 올해의 음식이다. 밥을 한 숟가락 먹었으면 이거 오늘 내가 끝났어 그냥. 이거 버터밥에다가 이거 하면